숙제를 냈던 것 같던데, 뭐였더라, 숙제가? 숙제가 뭐였죠? 물론 영어 숙제겠지. 선생님이 수학 숙제를 내지 않았겠지. 숙제가 뭐였어요, 지우야? 응? 숙제가 뭐였는지 몰라 아직? 어? 무슨 숙제였는지 재우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숙제였는지 몰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숙제가 뭐였는지. 재우가 이 숙제를 하면서 몰랐던 알파벳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였죠? 아,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이건지 몰랐는데, 아, 이제 알겠다가 누구예요? 자, 세번 연속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응?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뺏겨 쓰기만 했단 얘기죠. 아, 그럼 새롭게 알게 된게 누구예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어? 새롭게 알게 된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럼 알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게 없단 얘기죠. 그럼 얘는 뭐죠? 어? 오, 그렇지. Why? 얘는 그다음에 얘는 그다음에 얘는 P W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선생님이 들을 수가 있어. 그만 글꼴을 좀더 친숙한 글꼴로 좀 바꿀게요. 그다음에 A S Hey, 우리 재우가 걸린 병이 있어. 그게 무슨 병이냐면 BD병이야. B하고 D를 구분 못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고 얘는 했고. 뭐라고? M, 그렇지. 그럼 얘는 N이지, N. 그렇지. K. 그다음에 V.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V. C. X. Z. E 한 상태에서 Z 해봐. Z. 그다음에 F 얘는 D F하고 D D 아까 나왔는데 두번 연속이야 그치? 그다음에 Q. E. R. 선생님, 순서대로 안 하지, 그치? 순서대로 하면 우리 재우 다알 텐데. 그치? 순서대로 해볼까? 자, 해보자! 자, 선생님 왜 순서대로 안 하는지 알아? 글자를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내는 거야. 글자를 보고 아 저게 A다 저게 B다를 안 하고 그냥 A, B, C, D 이러고 그냥 선생님 멀치고 너는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글자가 전혀 기억이 안 남아요. 무슨 글자인지.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알것 같아. 다음에 얘는 T야. 자, 그래서 더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선생님, 자, 폰 꺼내봐. 클래스 카드 하는 방법.